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엄청 자욱합니다. 산도 안 보이고 아무튼 살살살살 왔어요. 안개를 헤치면서 왔는데 우리 꽃밭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꼈든 어쨌든 꽃은 여전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 누워있는 메리골드. 아유, 오렌지색. 여기 오렌지색은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이제 씨를 좀 따로 받아야 되겠어요. 같이 어우러져야 예쁜 것 같아요. 노란색만 있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더 예쁜 것 같아서 내년에는 노란 속에, 근데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요 진한색은 요거보다 키가 작아요. 요거는 키가 그래도 좀 크고 얘는 아직 나지막히 크는데 지난번에 비 올 때 막 바람 불어서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진 채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노란색이랑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노란색만 있는 것보다 내년에는 좀 섞어서 심어야 되니까 씨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너 언제 필래? 얘가 다 같은 종류일 것 같은데 아주 궁금하답니다. 또 꽃들과 출근 전에 꽃들과 눈맞춤 하려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바늘꽃. 여기 지금 하나가 있거든요. 한 뿌리가 따르다 심어놓은 게 요 속에서 아주 그냥 하나씩 이렇게 피워주는 게 참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바늘꽃. 요거는 얼굴이 그렇게 크지 않은 백이로 여전히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겹으로 피는 요건 이제 인제 피기 시작하는 이렇게 겹으로 피기 시작하는 백이로. 아유, 하나하나 다 예뻐요. 아주 우리 당국화는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싹 말라서 얘가 씨가 맺기 전에 이렇게 돼서 얘 씨 안 돼요. 씨도 없어요. 저는 당국화 씨가 결국 못 받아졌어요. 여기는 이제 얼굴 큰 백이로 이제 요거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씨 받으려고 씨앗을 안 따내주고 있는데 꽃인 거를 따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작년에도 사실은 색깔별로 한번 심어봐야지 했는데 나중에는 뭐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서 좀 그랬었거든요. 네, 올해는 한번 씨앗 색깔별로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 어머, 얘 지난번에 쓰러진 애구나. 얘도 이렇게 쓰러진 채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외성종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나가 피고 있는데 얘는 화분에 담아가야 되겠어요. 어머, 얘 새로 새순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꽃 맺히는 거 보세요. 금관아. 키가 지금 제 키만 해요. 제 키만 한데 그 밑에서 올라오는 애는 쬐끄만해요. 여기 모종 해놓은 꽃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와봤어요. 어머, 이쁘다. 구절초 진한 분홍색 예쁘죠. 요거 구절초. 요건 쑥부쟁이, 청아 쑥부쟁이. 제가 없어서 청아 쑥부쟁이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곧 꽃을 볼 듯합니다. 요 꽃봉오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얘 너무 이쁘네요. 요 색깔. 아유, 얘도 아주 풍성하게 꽃이 피고 있네요. 솔잎. 솔잎 군개국. 여기 둥근잎 구절초가 여기 있던 게 이름표 있는 거 보니까 죽었네. 아, 요거 씨앗을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씨앗이 되고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여전히 초코 코스모스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까맣게 아주 그냥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 삼색질레도 숨어서 구절초 있는 여기에 그리고 삼색질레인데 가을이 되니까 얘는 하얀색만 피고 있네요. 하얀색만. 구절초도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이 많아요. 저희 꽃밭에 지금 흰색이 굉장히 많아요. 구절, 이거 뭐야. 붓둘레야. 아, 붓둘레다. 이렇게 예쁘게 계속 피고 있어요. 아유, 좋다. 얘는 무슨 나무일까요? 요거 진짜 궁금한데 요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구독자님 보내주신 건데 얘가 월동을 해는 애인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월동 안 하면 얘는 또
써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름을 모르겠답니다. 이게 뭔지. 아, 여기도 둥근잎 구절초가 흰색인가 봐요. 흰색으로 필 것 같아요. 아이고 예뻐. 여전히 안개 속에서도 예쁜 구절, 아니 얘 뭐지? 아스타입니다. 꽃, 요 잡초 속에서 피고 있는 얘들 갓꽃 같아요. 이거 풀 제거해 줄 시간이 없어서 못 해줬거든요. 아이고 여기도 하나 피고 있는데 되게 이쁘다. 갓꽃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점점 많이 피고 있습니다. 둥근잎 구절초. 예뻐요. 둥근잎 구절초. 근데 얘는 희한한 게, 아, 꽃잎이 이렇게 동그란 게 맞는데 이렇게 다 애들이 한쪽은 다 왜 이렇게 한쪽씩 없죠? 져가지고 꽃잎이 떨어진 건가? 예뻐요. 둥근잎 구절초도 참 예뻐요. 여기에 있는 이 바늘꽃도 엄청 피고 있습니다. 아주. 얘네들이 지금 환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유리호프스 꽃봉오리가 잡혔어요. 저 데리고 와서 지금 처음 꽃 보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요 끝에서 어떻게 이렇게 꽃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맺혔어요. 여기에도 맺히고 여기도 맺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요 아이들도 노지 활동이 안 돼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화분에 담아서 들어가야 한답니다. 큰일 났어요. 들어가야 할 꽃들은 많고 또 집안에 정리를 또 해봐야 되겠어요. 이건 노란 공이는 지금 여기 항아리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항아리에다 이렇게 심은 건데 얘도 싹 잘라서 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들어가고 얘는 화분째 그냥 땅에다가 한번 묻어봐야 되겠어요. 요거는 지금 그 무슨 화분이야. 납작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은 건데 얘는 땅속에 묻어야 되겠어요. 아유 만데빌라 이쁘게 피어지고 있네요. 얘도 화분 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청화국이 가을에도 꽃이 피네요. 청화국 많이 피지는 않는데 꽃봉오리가 이렇게 잡혔어요. 꽃 피려고. 얘도 지금 구절초예요. 근데 얘가 혹시 빨간색이 아닐까 했는데 얘도 꽃봉오리가 보니까, 아니 꽃줄기가 진한 거 보니까 좀 다를 것 같은데 얘가 빨간색이려나? 빨간색은 이렇게 꽃봉오리가 진하거든요. 근데 진하지는 않는데 얘 또 무슨 색일까? 얘도 또 연한 색일까? 진한 색을 기다리는데 진한 색은 안 나오고 난감합니다. 아유 은남국화 보세요. 아주 꽃이 엄청나게 폈죠?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주니까 그냥 에이 피는 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때 막 쓰러지고 얘도 밥이 엄청 많거든요. 혹이 크니까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얘 이쁘죠? 항아 코스모스. 야 진짜 얘 겹이라서 꽃도 크고 진짜 풍성해요. 이거 내년에 여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나면은 진짜 얘가 키가 클 줄 알았는데 키가 안 커요. 얘도 외성종인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얘도 앞에다 놔야 되겠어요. 진짜 색감이 이쁘죠. 항아 코스모스 겹인데 진짜 매력 있습니다.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거 숫자인데 붉은 숫자인데 우와 아주 진짜 절정입니다. 절정. 우와 진짜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주지 않았는데 점점 풍성해져요. 지난번보다 더 풍성해지고 아주 꽃봉오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렇게 예쁘네요. 숫잔데 어우 붉은 숫잔데입니다. 저쪽에 뭐지? 숫잔데 조그만 청보라색이 있었는데 걔는 다 됐거든요. 걔는 꽃이 굉장히 왜소하게 피니까 별로 그렇게 큰 매력이 없는데 얘는 이렇게 피워주니까 진짜 매력 있습니다. 와 붉은 숫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우와 요것도 요 월동 잘 된다고 하니까 붉은 숫잔데도 한번 심어보세요. 진짜 예쁘죠? 용담꽃이 아침이라서 입을 앙 다물고 있네요. 아 요거 이거 큰 꽁의 비름인데 얘는 색깔이 굉장히 연하네요. 얘랑 다른가? 잎도 달라요. 얘는 좀 뭔가 길쭉하게 생겼고 얘는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잎이 잎도 틀린 거 보니까 아 요런 차이가 있네요. 꽃 색깔 지금 요것만 지금 하나 피고 있거든요. 얘보다 얘가 더 훨씬 강하고 조금 다르네요. 가야 소국
여기는 이제 무지거든요. 무지인데 이렇게 아주 싱그럽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뿌리 잘 내린 것 같아요. 흰색 대모루, 겹 대모루. 아유, 꽃이 계속 올라와요. 제가 어제 꽃 진 거는 다 잘라줬어요. 잘라줬더니 아유 예뻐. 여전히 예쁘게 피고. 요거 국화도,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거 토동 사장님 준 건데 어제 제가 와서 물을 줬더니 아주 싱싱하게 아주 올라오면서 아주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는 분재소고 아직 꽃이 안 폈어요. 꽃을 아주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도 여전히 꽃이 피고지고 비고지고 이런 상태고요. 아이고, 다할리아 보세요. 지금 한참 다할리아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거 얼굴 큰 대빵 크죠? 얼굴 큰 대륜. 여기도 피었고 여기 또 하나 피네요. 어머나, 웬일이야 얘네들. 난리가 났어요. 여기 이제 여기는 노란색. 노란색. 아이고, 노란색 예뻐요. 진짜. 얘도 엄청 몸이 커졌답니다. 이렇게. 여기는 오렌지색 펌펌 다할리아. 우와,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막 이거, 이건 씨가 아니니까 꽃은 따내줘야 되겠어요. 지네들은 따내줘야 돼요. 계속 올라오라고. 여전히 예쁜 비덴스 노란색, 분홍색. 또 누운주, 아 이거 뭐지, 누운주름이 아니라 얘 뭐지, 여우 눈동자. 한참 얘네들이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는 게 되게 아쉬운 듯 아주 마음껏 아주 꽃들을 아주 마음껏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게라톰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얘는 프롬바그는 제가 막 잘라줬어요. 막 잘라줬는데 몸을 이제 완전히 잘라서 들어가야 되니까 요 쿠페아도 들어갈 때는 좀 잘라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갈 애들은 많고 걱정입니다. 이건 채송아, 이거 선파워 채송한데 제가 줄기는 거의 다 잘라버리고 이거 떨어진 애들만 이렇게 놔뒀거든요. 이건 뭐 그냥 집에 들어와서 겨울 나면 되겠죠. 오늘도 안개 속에 꽃 피고 있는 우리 꽃밭의 꽃들 또 눈맞춤하고 또 출근해 봅니다. 꽃님들 오늘도 제가 예쁜 꽃들 이렇게 눈맞춤 해드렸죠. 꽃들 보시면서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예뻐. 진짜 예뻐.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누가 이렇게 가꿨는지 참 예쁩니다. 자찬해 가면서.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기를 보고 있으면, 여기가 저희 회사에서, 제 사무실에서 여기가 보여요. 여기가 보여가지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를 쳐다보곤 한답니다.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화사하니까, 요 꽃밭, 제 사무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요거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답니다. 오늘도 제가 행복한 만큼 우리 고님들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